자, 6위와 8위 선정된 소식입니다. 김정남의 자연사. 이 북한이 4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김정남은 독살당한 게 아니라 자연사를 당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고 돌아 이미 평양에 도착한 사람 누굴까요? 조금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그 4명의 북한 공작원 이미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버라이어티 뉴스 랭킹쇼 뉴스탑10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제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관련 내용 정희랑 씨가 또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일주일 전 김정남 암살당했다고 말해지비지에요. 지금까지 용의자 4명 까발렸다고 말해지비지에요. 첫 번째 가지는 도안티 응옹. 베트남 남사말라궁. 아노이에서 말레이로 슝 날라왔어. 이러쿵저러쿵 어쩌고저쩌고용. What? What? 김정남? I don't know 김정남. Who is this? Oh my god. I just 장난으로 몰래 카메라 찍는다고 해. Sorry. 그냥 막 나 땀이다 땀 올라이 나 올라이 진짜 땀이다 땀 올라이. 두 번째 시다 이시아인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날라왔라고 나보고 지났고. 세 번째 무하마타 리젤라 시마시마. 인도네시아 머시마도 붙들어 메카고 까발리고 이시앙 용의자는 5명. 모두 북한 국정입니다잉이라고 말했지요. 싸그리다 내빼고 쏘리 한명 까발리시요. Name is Lee Jong-jol. Now 북한 김정은 김정남 데리다 놀라고 말했지요.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가족 친지 눈 부릅뜨고 있는데 일빠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지요. 김정은도 꿈도 꾸지 말라. 말레이시아 경찰이 파악한 내용은 오케이, 여기까지. 네, 버라이어티 뉴스 랭킹쇼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그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 내용 어제 처음으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내용 중에 말레이시아 경찰이 리정철을 체포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궁금한 점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순순히 체포에 응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리정철은 잡혀도 북한 정권에 문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그 여성 공작원 두 명은 독살을 했기 때문에 암살범으로 잡혔지만 리정철은 이번 사건하고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네. 리정철은 지금 최근에 무슨 뭐 독약 전문가는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그 SNS에 났던 독약 전문가하고 네. 나이가 9살 차이 납니다. 아하. 독약 전문가는 38세고 리정철은 47세이기 때문에 9살 차이 나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 사람은 리정철은 영어도 못한대요. 그래서 딸이 와가지고 통역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남 공작원 아니 해외 공작원 자격이 없습니다. 네네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하.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봤을 때 이번 그 암살 사건에 평양에서 봤던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차로 실어서 주고 아하. 왔다 갔다 하고 현지 사정에 대해서 현재 호텔 위치가 어디 있고 어느 정도 호텔을 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주할 때는 이렇게 도주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현지 사정만 그 보고를 했지. 저 사람은 공작의 전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다만 평양에 왔는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실험 나누는 정도에 끝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그 현재 직책은 아마도 어떤 그 이럴 수는 있어요. 정찰총국도 돈을 벌어야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해외에 나와가지고 북한산 물건을 좀 갖다 좀 팔고 네. 그다음에 그 말레이시아산 그 팜유가 아주 북한산 귀중한 물건입니다. 네. 팜유를 수입해서 그걸 갖다 식용유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은 무역 관계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네. 경찰청국에 돈을 그 이렇게 그 벌어주는 네. 그런 역할에 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언론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리정철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정희랑 씨가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이름은 리정철입니다. 나이는 47살.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을 같이 한 동지가 4명도 있습니다. 걔네인데 다른 동지들은 사고 친 그날 말레이시아 떠나 다른 데로 도쿄했습니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목소리 컨셉 잘못 잡았습니다. 예. 혼자 남아있다 잡혔습니다. 다른 4명 동지는 벌써 북한에 도착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걔네인데 내내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과학하고 약학을 공부했다고 나오는데 그거의 그 비밀이에요. 걔네인데 맨 처음에는 IT 개발자로 회사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M&I들을 소개하고 뽑고 그랬지 믿제이요. 이번 김정남 암살을 같이 한 동무들을 말레이시아에서 내 틀어 태워주고 뒷공무니를 봐주고 했는데 내래 고조 북한 특수요원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래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어요. 나에 대해 까발릴 수 있으면 한번 까발려보라. 지금 알려진 바로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정철은 공작원이라기보단 현지에서 어떤 안내 역할 만한 것이다. 예, IT 개발자로 알려져 있고요. 뭐 월급은 뭐 120여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 리정철에 대해서 뭐 말레이시아 그 회사에 있는 뭐 임원의 얘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지금 리정철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네. 부분도 지금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지금 말레이시아 뭐 경찰이 지금 그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겠고요. 아, 그러면 모르겠고요. 지금 가족 그 체포될 때 집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뭐 그 안가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 안가에서 있는 뭐 다른 뭐 동료들인지 아니면 뭐 가족인지 아. 이런 부분은 그게 이제 언론에 그 아무래도 취재가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북한 당국이 지금 김정남에 대해서 이제 자연사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연사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냥 공항에서 그냥 자연사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북한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암살이라면 아까 뭐 원종아 씨도 얘기했듯이 스프레이한 암살이냐 독침에 의한 암살이냐 이런 그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여성 두 명이 잡힌 것은 북한 쪽에서 의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 쪽에서 그걸 의도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두 명에 대해서 좀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리정철 씨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철저히 네. 해서 이 진상이 규명돼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역시 뭐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것도 혹시 북한의 작전인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인 듯 보이면서도 어설프 보이고 어설픈 듯 하면서도 또 전문가 같이 보이는 이런 이 혼란스러움 이거 자체를 혹시 의도한 게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주 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현재 그 어설프게 보인 게 바로 작전이었죠. 네. 그리고 어설프게 그 작전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되게 만드는 것도 계획에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리정철이가 잡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들 네. 이번 공작과 별로 상관없이 네. 다만 조력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저 양반은 뭐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공작의 전문을 모르고 네. 모르고 주로 저 사람이 아는 것은 아마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무역관계 잘 알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다가 나간 그 4명 또는 그 5명의 네. 북한 그 공작원들이 이 사람들이 잡혀야만 네. 이 전모를 알 수가 있는데 네. 현재로 봐서는 뭐 아무리 말레이시아가 네. 북한 공작원들 이름을 제시하면서 네. 내놓으라도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은 보니까 한 뭐 북한 공작이 한 7, 80%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이드만 하러 왔던 게 리정철의 그 임무였다면 IT 전문가라고 또 알려져 있는 그 회사 확인을 했죠? 네, 언론들이 가서 리정철이 다녔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회사의 임직원과 이게 통화를 네. 해봤습니다. 좀 알아봤어요. 네. 어떤 것이 내용이냐, 리정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로 얼굴 볼 일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아하. 했고 월급은 한 5천 링깃, 우리 돈은 한 128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월급을 준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회사와 연결된 게 리정철의 삼촌이 북한에서
그 항암 치료에 좋은 버섯 이런 추출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수입할 때 리정철이 중간에서 통역 등의 일을 하고 또 현지 책임, 현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얼굴을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보면 어떤 추출물, 뭐 화학물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 말레이시아 경찰이나 언론이 바로 이 내용을 토대로 리정철이 화학 전문가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약을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정철이라는 사람이 실제 김일성대에서 공부를 했고 네. 화학 관련 경력도 있고 또 실제 평양 출신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적이고 또 그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말레이시아 경찰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발견된 게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이 화면을 보시면요. 예, 설명을 예, 해주시죠. 그 리정철로 관련된 이 사람의 페이스북을 관련해서 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여러 사람들이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답변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네. 이 리정철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근무는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의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9살 정도 어립니다. 38살입니다. 현재 네. 우리가 알려지기로 리정철의 나이가 47살인데 일단 나이가 좀 다르고 아하. 사진도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 여기에 봤더니 얼굴이 약간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리정철은 바로 이 암살 용의자 이 리정철입니다. 그런데 SNS상에 나와 있는 리정철, 즉 화학을 전공하고 김일성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이 리정철을 봤더니 사진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또 이 리정철 씨의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30대인데 이 리정철은 근데 실제 이번에 체포된 리정철은 40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거 두 분은 다른 사람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현지 상황을 너무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자꾸 언론에 혼선이 오는데 네. 지금 리정철이라는 사람은 쿠알라룸푸르에 체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체류를 하려면 체류 비자를 받거나 체류 허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어느 회사에 고용됐다고 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서류를 내는 회사하고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남아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이나 그 만나보면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주재원으로 나가다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혼자 나간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어느 회사 이름 빌려, 아까 그 IT 회사라 그랬죠? 그 회사 네. 이름 빌려가지고 그 회사 소속원으로 해서 체류증을 받고 봉급은 거기서 받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뭐 북한을 위해서 돈벌이도 좀 하고 자기 돈도 네. 벌면서 안내자도 하고 이렇게 잡다한자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놓치니까 정리가 안 되죠. 왜 IT 회사 소속인데 화학은 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렇죠. 뒤죽박죽이 되는 건데 매우 쉽게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나 범행은요 복잡하게 안 해요. 아, 오히려 이거는 간단하게 봐야 네. 궁금증이 풀릴 수 있다. 지금 저 보세요. 우리 언론에서 지금 많이 헤매고 있는 게 굉장히 부잣집 아파트라고 그랬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월세 51만 원 정도. 월세 5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월세 비싼 월세예요? 우리나라 그 정도 아파트면 월세 200, 300 줘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말레이시아 현지 상황에 비추어 그걸 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호원들이 있고 아파트에 있다는 거 네. 싱가포르나 쿠알라룸푸르 가보면 그 정도 아파트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호텔처럼 뭐 수영장이 있고 다 있는 건데 네. 약간 보통 사람 조금은 잘 살죠. 그 외부니까 그런데 살면서 생활해서 현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빨리 풀이지. 알겠습니다. 그저 체류비자랑 이거랑 맞춰가면은 헤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 두 명과 리정철, 특히 리정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상도 이 여성 두 명입니다. 특히 이 시티 아이샤라는 이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진 이 여성, 북한에 갔던 적이 있다고요? 아이샤라는 네, 여성이? 네, 저 시티 아이샤라는 여성이 인도네시아 국적이죠. 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아이샤의 전 남편과 통화를 해봤더니 북한 말을 할 줄 알고 북한에서 초청받아서 영화 촬영까지 했다. 또 북한에 네. 방문하고 싶어 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샤가 실제로 이 남편과 살다가 2012년에 이혼을 했는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고 네. 네,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 북한 말을 할 줄 안다. 즉 우리말을 할 줄 아는 거죠.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북한에 가서 영화를 찍었다. 근데 북한에서는 주로 체제 홍보 영화나 이런 걸 찍는데 여기 외국인들도
필요하죠. 등장을 하나요? 그 체제 홍보 영화를 만들 때도 네. 외국인들이 자기네 체제를 찬양하고 네. 평양에 방문해 봤더니까 평양이 이렇게 제한 천국이다라는 네.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대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네. 지금 말이죠. 현재 그 이 저 이 시티 아이샤나 네. 도안티 흥이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우리 원장학씨도 얘기했지만 저는 처음에 북한이 처음부터 공작의 전모를 안 가르쳐주고 교육도 시킬 필요가 없는 네. 완성된 그 암살자들을 많은 돈을 주고 네. 고용한 거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이후에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게 아니고 북한이 이 저 아이샤나 흑흥이나 이 두 사람을 북한 내부에 들여다가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 암살자로 키운 거 아닌가 하는 자꾸 의심이 좀 가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네 명의 다른 용의자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자, 이 남자들 지금 북한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1차 공격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감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2차 공격조 이런 역할들을 다 따로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군사 작전의 영어로 오퍼레이션이고요. 공작도 오퍼레이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안, 2안, 3안을 딱 준비해 가지고 1안이 되고 2안이 되고 3안까지 되면 위태하니까 철수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 네 사람이 북한 돌아갔는데요. 해외 다녀 보시면 아시죠. 자, UAE로 날아갔는데 비행기표 그다음 거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거 어떻게 구해요? 네. 미리 끊어 놓지 않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돌아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온 김에 잠깐만 해볼까요?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네 사람이 북한으로 지금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왔었죠. 작가님. 원래는 북한을 가려면 제일 빠른 게 저건데. 그렇죠.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을 갈 때 통상적으로는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네. 평양 들어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면 아주 간단한 네.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왔다가 다시 네. 아랍에미트 UAE에 두바이로 갔다가 그다음에 네.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북한 들어갔는데 이렇게 3일 사이에 갈 때 우리 다녀보면 아시지만 미리 비행기표 준비하려면 탈 수 있어요? 버스 타듯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전 다 짜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3박 4일 정도가 걸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총? 그럼 뭐 비행기 바로 연결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렇게 비행기표를 어떻게 구해? 미리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딱 해가지고 1안, 2안, 3안이 3안쯤 가게 되면 아 불능이다 하고 그냥 철수가 저렇게 철수를 했겠죠. 그동안 몇 번 실패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성공을 여자들의 임무는 딱 제껴서 한번 이거 하는 건데 바로 성공하니까 촥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까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렇게 애둘러서 돌아갔다라는 소리는 경찰에 혼선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언론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있었죠. 여러 가지 보도들이 흘러나왔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하나는 바로 그 말레이시아 경찰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네.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서 따돌리는 방법인데 저거는 바로 해외 공작을 하는 모든 그 공작기관이 다 저런 방식을 씁니다. 네. 근데 북한이 돈이 없어서 급박스럽게 베이징으로 갔을 경우는 이제 바로 중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 자체가 그 김정남 그 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네.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네 사람이 네. 베이징으로 갔으면 베이징 공항에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는 그 말레이시아 경찰의 그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을 피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조금 전 오후 4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e died on the way to the hospital as it was a natural death. It only increases the doubt that there would be someone else hand behind the investigation. The DPRK, a sovereign country and of the victim, cannot tolerate any false propaganda or criticism against it. An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alaysia to conduct the second postmortem on its citizen. 주범으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 4명은 이미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리정철은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대사는 자연사했다. 김정남은 자연사한 것이다 라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사건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